여기 오직 정직과 성실로 30여 년을 이끌어온 수원의 오래된 빵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빵이 착한 가격인 것 같다. 빵이 진실이 듬뿍 들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30여 년 동안 기술을 앞세워 무모한 도전을 한 수선집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자부하는 30년 전통 이불집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이불이거든요. 막 어떤 손님들은 뭐 이까짓 게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이까짓 거 아니라고. 수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원 화성. 수원 화성을 이룬 4대 문 중 가장 크다는 장안문이 위치한 이곳은 수원시 영화동입니다. 좀 허술했죠. 약간 뭐랄까, 약간 시골 분위기. 도시지만 약간 시골 분위기. 근데 지금은 되게 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영화동 한쪽에서 30여 년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동네 빵집. 아, 이거 두 개 다요? 아니, 얘는 아니에요. 얘만. 이것만 사시려고요? 네, 쌀이 아닌데 쑥쑥 생쑥을 갈아서 만든 거라 소화량이 좋아요. 네, 주세요. 빵을 다 먹어봐도 이 집 빵이 제일 맛있어. 여기 그 빵 먹고부터는 딴 데서는 안 사지더라고요. 빵도 다른 데부터 되게 두껍다고 하시고, 예,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여기 게 되게 맛있다고 하셔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고 맛도 좋고. 프랜차이즈는 큰 데니까 딴 사람, 젊은 사람들이 가고, 여기는 동네 빵,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이 팔아줘야지.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장인의 고집으로 만드는 맛있는 빵. 아니, 우리 고객님들이 그러더라고. 이 집 빵은 너무 착한 빵 같다고. 착한 빵이 뭐예요? 내가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어쩌면 빵이 있냐는 진실하게 제품이 담아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착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저는 빵 만들 때는 하여튼 완벽하게 해야 돼요. 네. 때깔이 됐든 뭐가 됐든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하니까. 사장님, 솔직히 좋은 재료를 써야지 빵이 맛있고 손님들도 먹고 또다시 온다. 그런 신념으로 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수원 영화동에서 빵집을 32년째 운영하는 강봉숙이라고 합니다. 40여 년 제빵 일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영업한 지가 32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조양규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분주히 장사 준비가 시작된 빵집. 저는 육남 일녀예요. 육남 일녀, 제가 넷째. 여수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큰형이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서 중학교를 다녔지. 중학교 졸업 후 18살이 되던 무렵
선반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장님. 선반을 좀 해보니까 막 쇳가루가 이런 데 막 치고 그래가지고 밀링 이런 데서 막 밑에 일할 때는 막 그거 닦아야 되고 옆에 지나가면서 잠심부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쇳가루가 이런 데 박히더라고요. 막 선반 일 다니는 것보다는 좀 나아 보이더라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단지 선반 일이 힘들어 제빵점을 하던 형님 가게를 돕게 된 사장님. 가게를 돕다 결국 결혼하며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형님 집에만 딱 10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서울에 좀 몇 군데 다니다가 제가 29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6개월, 7개월 만에 이걸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네, 임신 7개월 만에. 당시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아내. 그 의지와 열정은 남편도 말리지 못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 할인 쿠폰 행사입니다. 골라보세요. 그냥 제가 하고자 본 의지가 좀 강해서 장사하고 싶어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좀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좀 갖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여수 출신으로 중매로 맺어진 부부의 연.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자란 아내는 어머니의 힘든 모습에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남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남자를 택하고 싶었어요. 장사하신 분.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나는 내 걸 갖기 위해서 남편이고 뭐고 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길이 중요해. 그리고 참았던 것 같아. 32년 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자리를 잡은 가게.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주변에는 이미 15개 정도의 제과점이 있어 경쟁이 심했다고요. 그때만 해도 다 버스 타고 다닐 그 시절이라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이 정도 다니면 장사가 좀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사람 다닌 것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한 사장님. 그리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완벽한 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야지 손님들이 찾아주죠. 그래야지. 어디 가나 경쟁은 다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실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클래식한 빵과 유행하는 빵 모두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부부. 매일 밤 자정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데요. 좋은 재료와 성실한 자세로 20년 가까이 악착같이 버티니 어느새 동네 빵가게 중 유일하게 남은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빵 하나는 자부심을 갖고 진짜 열심히 만드는 진짜 그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노력하다 보면은 남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 빵가게를 운영했는데 주위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오랜 단골들도 생겼습니다. 단골 중 한 명인 오지연 씨. 10년 전 빵을 사러 왔다가 맺어진 인연이라는데요. 이제는 사장님과 언니 동생하는 둘도 없는 인연이 되었다고요. 다른 데서 먹을 때는 속이 좀 더부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빵을 사 먹고 한 뒤로는 속이 좀 편하다 할까? 그래서 계속 이쪽을 애용하고 있어요.
어디 다른 데 이사 가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여기서 오래오래 그냥 빵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 고마워. 사랑해. 진짜 사람이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서 내가 얻는 게 너무 많으니까 빵보다 진짜 인간미로 저희 집은 동네 빵집이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 주신 것 같아서 나 또한 늘 그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카드는 30% 하는 행사. 아, 쿠폰으로 우연한 기회에 만난 제빵일. 열심히 하다 보니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부부에겐 더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영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손님하고 대하는 것도 재밌고 애 아빠가 건강해서 빵을 더 오래도록 만들어주면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뭐냐 빵을 팔 거예요. 수리산이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는 곳, 바로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이곳에 오래된 전통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군포 3본 시장. 아, 저희 시장은 84년도에 인가가 나 있고요. 현대화 시설을 85년도부터 첫삽을 떠서 지금까지 제가 했고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저쪽에 그 삼본천 옆으로 이 노점들이 쭉 앉아 있어가지고 노점하고 여 상가하고 그 자연스럽게 생긴 골목형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시장이 형성되던 때부터 함께한 상인들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옷 수선가게입니다. 미싱 소리가 고요함을 깬 이 공간. 한 자리에서 37년 동안 옷을 수선하고 있는 장인, 김군심 씨입니다. 3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맞춤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수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삼본 시장에서 수선하고 있는 김군심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기장입니다. 기장이기입니다. 네, 조금 짧게 입으세요. 한 30년 넘었죠. 이 친구가 워낙 이 수선에 솜씨가 좋아갖고 제가 볼 때는 이 군포시에서 맹장이에요. 네, 그 정도로 네, 솜씨가 좋으세요. 20살 때 배웠어요. 서울에서 배웠어요. 제가 명동에서. 그리고 이제 안양에서 76년도에 있었으니 친자 살림을 했었으니까 여기 84년도에 여기로 분양받아 왔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손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장님. 손기술이 좋아 양장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옷을 짓고 수선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덕에 결혼 후 이곳 삼본 전통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게가 저기가 아치형이 되면서 상호가 있었지 그 전에는 그냥 수선 전문이라고만 간판을 붙였어요.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한 번만 맡겨주세요. 한 번만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또 오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자신감, 자신 있게 한다는 건 내가 옷을 자신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은 자신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 네. 막힌 거 쳐달라고. 여기서 한 뼘만 터주세요. 네. 시장 끝자리. 이름도 없는 작은 가게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기술 하나 믿고 자신감으로 시작한 장사가 처음부터 잘 될 리 없었다는데요. 주변에서조차 사장님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상가들이 아유 여기를 왜 들어왔습니까? 여기저기 사람도 없고 하는데 여기를 왜 들어왔습니까? 그랬거든요. 1년 6개월 동안은 혼자 그냥 지내다시피 했죠. 우리 애기들 옷 만들어주고. 네, 다 됐습니다. 입어봐야 돼? 네, 그만큼. 어우, 소리. 한들한들한. 이거 터놓은 게 그냥 막은 것보다 낫죠? 네. 지금 어떻게 잘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비싼 거는 가져가고 싼 거를 놔뒀어요. 3년 정도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장사가 잘 되면서 시장 내에 계절을 타지 않는 유일한 장사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장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을 비우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내가 하는 거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요. 친절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완벽한 기술. 만년 가게로 이끈 그녀만의 노하우입니다. 인생이 뭐였어요? 큰 보람이었죠. 예, 큰 보람이었어요. 더 이상 바랄 건 없어요. 시장의 역사와 함께 오랜 시간 자리한 또 하나의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30년 이상 이불을 팔고 있는 이불가게입니다.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가득 이불이 걸려있는 가게. 능숙한 솜씨로 장사를 하고 있는 김영옥 씨입니다. 이거 양복면이라 좋아요, 진짜. 앞뒤가. 네. 그럼 요거를 드릴까? 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안 그랬었는데 작년에 세 번인가 올랐어요, 가격이. 세 번씩 올랐어요? 그거를 우린 다 올리지 못해요. 한 두 번 올랐을 때 그때 이제 한 번 저희가 올리는 거예요. 그 깡난 맛으로 시장 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못 갖고 주면 그게 또 죄송해요. 또 오랜 단골들은 또 그 맛에 30년 단걸 하시는 거니까. 좋은 품질의 이불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삼본 전통시장의 이불가게. 저는 여기 삼본시장에서 여기 이불가게를 30년 동안 언니랑 같이 해온 김영옥입니다. 230.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네. 아, 펴봐주세요. 한 번에도 펴봐. 네. 색깔은 있는데. 색깔은 두 개 다 괜찮아요. 아, 근데 보여줬잖아, 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이제 언니 일도 도와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저도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좀 텀이 있었죠, 몇 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형부가 이런 쪽에 계셔서. 아, 공장도 운영하고 그랬어서 딴 데서 하다가 이제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시장을 처음에. 아무런 저기가 없었어요. 언니가 계속 하고 있었었고 내가 틈만 나면 여기 와서 알았었으니까. 거부감이 없다 한들 처음부터 장사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손님들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려워서 처음에는 마음고생도 참 심했다고요. 제일 힘든 건 손님 대하는 거예요.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 단골분들이 또 계속 오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죠. 하지만 호탕한 성격으로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 그 진심을 알아주었고 좋은 품질의 이불까지 제공하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물건, 좋은 물건을 최대한 싸게. 그거를 지금도 우리 언니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싸게 드려라. 물건 좋은 거 싸게 드려라. 그래서 이제 오랜 단골분들이 계속 다니시는 것 같고. 언니,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이야.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불 좀 바꾸려고. 1인용. 1인용 해야지. 네. 아니, 우리 강아지 있어서.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 진짜? 어, 세미마이크로라고 해서 안 달라붙진 않아. 아예 안 달라붙진 않아.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덜 달라붙는 거지. 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냥 언니가 항상 뭐 친절하시고 이제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뭐 씻고 갖고 그냥 이불 살러 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인생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그런 이제 곳이에요. 이 색깔도 딱이지? 네가 좋아하는 색깔. 손님의 취향까지 파악하고 있는 가족 같은 존재. 눌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15년째 단골인 김경화 씨에게 영옥 씨의 이불 가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정이죠. 정. 그다음에 그 낡은 냄새. 뭐 우리가 옛날 사진 보면 막 이렇게 막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언니 그 단골 언니들한테 그래요. 아우 안 사도 돼. 와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할머니들은 안 오시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가끔 전화해 보거든요. 왜 안 나오세요? 저는 솔직히 집에 있을 때보다 여기 나와서 있을 때가 더 활력이 넘쳐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좋고 바쁘게 돌아가는 삼본 시장이 좋아서 지낸 30여 년. 단골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는 이불 가게 사장님은 만나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그 오랜 단골분들 있잖아요. 난 너 없으면 어디가. 언니들이 그래요. 단골분들이. 엄마들도 그렇고. 엄마들이 오시면 아유 그만두면 안 돼. 저 물건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너 아프면 안 돼. 넌 어디 가면 안 돼. 막 그래요.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도 많은 이곳.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는 곳이 아닌 푸짐한 인심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곳. 40년 가까운 세월을 따스히 살고 있는 삼본 전통 시장입니다. 오늘도 만년 가게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는 작지만 강한 가게들. 자부심과 자신감 하나로 옷을 수선하여 손님들에게 마음에 드는 옷을 선사하는 수선집. 품질 좋은 이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따스한 이웃사촌이 되어주는 이불가게. 그리고 좋은 재료로 완벽한 빵을 만들어내고 있는 빵집까지. 바로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만년 가게입니다.